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 아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 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으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